이렇게 해서 머리 대충 해서 완성했고요. 머리 그냥 대충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팬케이크 만들려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는 밀가루,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설탕. 그다음에 이거는 버터밀크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버터밀크가 없어서 우유랑 식초랑 섞어줬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 올릴 때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버터 녹인 거고요.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닐라, 그다음에 계란 2개 이렇게 필요해요.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설탕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저어주고 그다음에 버터밀크에 바닐라 넣어주고요. 그리고 계란을 2개 넣어주세요. 베이킹 할 때 계란은 상온에다 두고서 베이킹하면 가장 좋다고 그래요. 넣고 잘 저어주세요. 계란이 잘 풀리도록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거 두 가지를 섞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살짝 섞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렇게 살짝만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무 주걱도 괜찮고 스푼도 괜찮고 저는 이 실리콘으로 만든 이걸로 해볼게요. 살짝만. 이렇게 해야지 그 퐁신퐁신한 팬케이크가 나온다 그래요. 저도 팬케이크 진짜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만든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 그대로 만드시면 진짜 실패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안 섞여졌어요. 보이시죠? 밀가루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다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때가 지금 딱 잘 된 거예요. 버터도 똑같아요. 이건 제가 전자레인지 돌렸는데요. 버터를 넣고 너무 많이 섞어주지 마세요. 살짝만. 이렇게 되면 다 완성됐습니다.
우유탕 하나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코스트 코코아. 이렇게 메이플 시럽까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아까 만든 거 첫 번째로 만든 거는 애들 먼저 주고 저는 세 번째 거 만들어 가져왔어요. 버터가 녹고 있어요 벌써. 아니 나무 수저는 있는데 포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포크로 사용해서 먹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퐁신퐁신해요. 속이 얇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